올 2월에 이제 있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도 신년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도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똥돼지 이 새끼가 엄청 길게 썼더라고. 너무 길게 쓰고 내가 읽다가 뭘 이렇게 길게 써. 하여튼 되게 핵심 없는 것들이 많은 길이 하여튼 엄청 길게 썼는데 이것도 막 조선일보에서는 타이틀을 뭘 뽑았냐면 엄청 길게 썼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그 엄청 길게 중에서 핵폭탄 버튼이 내 옆에 있다. 누르면 니네는 좆된다. 이거 쓴 게 있어. 그걸 타이틀로 툭 뽑아가지고 김정은이 저거 이러고 있다고. 아 조선 언제까지 그럴래 니네. 그렇게 하면 그 얘기만 하고 위협만 하고 끝난 건 줄 알아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막 겁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갖고 대한민국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지? 뭐 어떻게 저 다들 뭐 생필품 다 사재기 하라는 그런 얘기인가? 아 새끼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얘기한 거 쭉 길게 썼지만은 네. 늘 하던 얘기들이 있어요. 뭐 주체라든가 뭐 인민해방 문제, 뭐 자립경제, 뭐 핵 문제 이런 거 또 미국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방어 이런 거 늘 하던 얘기야. 그 늘 하던 얘기 중에 핵폭탄이 옆에 있다 버튼이 뭐 이런 말 나왔던 그쵸. 거고요. 그냥 뭐 역사적인 대업을 성취를 했다. 이 정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늘 하던 얘기에서 안 하던 얘기가 뭔가를 찾아봐야지. 그쵸. 그게 뭐냐면 아까 박누리가 얘기했던 평창올림픽 개최 이거 그 우리 민족의 뭐 성취다 이런 얘기하면서 아, 맞아요. 남과 북이 똑같이 의의는 하나야 될 것이다. 왜냐면 걔네들 뭐 인민군 창설 70주년인가 그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민족적 대사를 성대히 우리가 치러야 된다. 그러면서 북남 관계를 개선해서 민족사에 특기할 만한 것을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주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대화를 해볼 마음이 있어 정도가 아니라 빨리 우리 만나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진취적인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우리가 완화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물론 여기서 집권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접촉 인사들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대화 접촉의 길을 열어놓겠다고 얘기했어요. 똥돼지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정말 공식 채널이 아닌 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아닌지 여기에다 방점을 둬야지. 네. 핵폭탄에 방점을 두면 어떡합니까? 그 마지막 전문 말미에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북남 관계 개선 저는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입니다. 근데 이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북 대화라는 게 쉽게 바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알아. 결국은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키는 미국이 잡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은 남쪽보다는 미국의 위협을 더 두려워하잖아요.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사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국이랑 협상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미국하고 협상하라 그래.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지.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아마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비밀로 하겠지. 고위급 회담 이런 거. 그쵸. 장관급 회담 이런 거 비밀로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2018년 상반기까지도 아마 대화도 없고 이러면은 정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하고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한다면 또 저 자유한국당 인간들 뭐 코리안 패싱이 어쩌고 지랄하고 있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미국과 대화하면 대화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또 우리 채널대로 나름대로 또 북한을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번에 우리 쌀을 아마 올해 조만간에 갈 건데 아프리카 이제 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기로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거의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빼고 제 3국에 주는 건 거의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베트남 뭐 이쪽에 조금 준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대규모로 주는 건 이번 처음이거든. 근데 봐. 다른 나라한테도 우리가 쌀을 지금 주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쌀이 남아 돌거든요, 지금. 그런 현실인데 북한에 왜 못 줘? 우리 동포가 배고파 갖고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그런 인도적 사업부터 시작하면서 대화의 길을 넓혀 나가야 되는 거지. 여전히 그 중요한 대북 지원인 거죠. 그러니까 늘 쌀로 계속 핵폭탄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뭐야, 김일성이야? 나뭇잎으로 수리탄을 만들고. 아 그리고 지금 평창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게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도 그렇지만 북미 간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남북 간의 대화가 가능한 이유가 거기 국가체육위원장이 최룡해입니다. 아, 정권 실세죠. 그 사람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그 이유를 핑계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럼 남한이 내려오면은 물밑 접촉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남한 내에서 우리가 뭘 원한다라든지 평화를 위해서 뭘 원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진정이 되고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은
또 한 번 이산가족 상봉이 빠르게 재개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정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북한이 올해는 특히 더 대화와 협상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안부 합의 때문에 뭐 평창 올림픽에 참석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지 마라 그래. 뭐 일본이 딱히 안 온다고 해서 북한이 딱 여기에 않았고요. 참여를 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면 또 우리 한반도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북한이 싶습니다. 참석하게 되면 일본이 참여 안 하는 건 이슈가 하나도 안 돼요. 북한 참여로 다 묻혀버려요. 약간 블랙홀, 개헌은 블랙홀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이가 판단 하나로 참가한다 안 참가한다 결정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베가 손가락 하나로 참가해 참가하지 마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러핑이야 참가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선수들이 4년간 피땀 흘렸는데 이거 뭐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뭐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데 불가능한데 그냥 세게 한번 뻥카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받고 콜하면 돼. 아 받고 레이스. 우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 우리도 안 가. 누가 더 손해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 블러핑이기 때문에 이게 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문제로 일본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으면 올림픽 정신도 위배되는 거 아니야. 대화합을 상징하는 건데. 아, 또 올림픽하고 정치하고는 원래 다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제 대화가 좀 되게 된다면 미국도 뭔가 북미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선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이 됐었는데 올해 중에 또 재가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네.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개성공단 입주 피해 기업주들도 만나야 되고 북한에서 다시 열어줘야 되고 이러는데 일단은 뭐 재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논의의 관계가 가서 일단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그냥 일반 산업공단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지역이 다 군사지역이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활로를 개선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빨리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에 뭐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다 지난번 새누리당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다 거짓말인 거 드러났죠. 무슨 뭐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월급 가지고 뭐 무기를 사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드러났기 때문에 네. 다시 해도 문제 없다고 보고요. 우리 저 기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손해 본 기업인들한테 당연히 정부가 배보상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투자한 게 많기 때문에 가서 또 본전 뽑아야 되지. 아,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싼 임금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뭐 중국 가면 있습니까? 베트남 가면 있습니까? 그렇게 싼 임금이 없어. 겨우 100달러 준 거예요. 100달러. 70달러, 80달러. 설사 다른 나라보다 많이 준다 하더라도 언어가 통해서 쉽게 바로 뭐 통역 없이 가르칠 수 있다는 메리트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 근데 그 뭐 여론이 크게 아마 지금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 하도 보수 언론에 메시지 왔다고 주장 떠든 게 있으니까는 통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게 여기가 화해코가 되면 안 되고 네. 평화의 단초 전초 지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단이 몇 개 더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원래 지금 초기 단계죠. 원래 3단계까지 나갔는데 1단계에 맞춰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못하면 언제 합니까? 그렇잖아. 네. 그 개성공단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성교의 공장. 몰라. 개성공단 반대말. 네. 고양이 실패단. 뭐야? 욕 더럽게 또 한 번. 개성공단. 아, 고양이 실패단. 웃기지 않아요? 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누가 얘기 좀. 이런 개포동 반포동 같은 개그를 누구한테 배운 거야, 지금. 새벽부터 진짜. 저희 오류 액땜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상종이 여기 망할 뻔 했는데. 액땜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바바몬 같은 게 나왔네요. 고양이 실패다. 아, 난 너무 웃긴데. 네, 뭐, 죄송합니다. 한참 생각했네. 네, 그래서 2018년은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이런 화약고가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8년을 맞아서 많은 언론들이 새해 정치권 어떻게 전망하느냐라는 여론조사를 실시를 많이 했는데요. 문 대통령과 각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지방선거 그리고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꽤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현재도 68.5, 70%에 가까이 돼 있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50%를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가 한 6개월 남았잖아요. 이제 6개월이죠. 네, 6개월인데 원래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의 무덤이라 불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선거가 하면은 선거를 치르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그 현 정부가 못 하고 있다. 보통 현 정부 심판 심판론으로 싸움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번 선거는 집권 초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 이 지방선거에 패했거든요. 저 이명박 때 빼고 그때도 뭐 압승이라고 볼 수 없었지. 나 패했는데 그때는 또 천안함 역풍이 불었고. 근데 이겼던 때가 김대중 정부 때 지방선거였어요. 정권 잡자마자 했거든. 이번에도 정권 잡자마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 지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때 싹 쓸어야 됩니다. 아, 싹 쓸어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네. 모든 지역에. 이기지 못했던 지역까지 다 가져와야 됩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 70% 전후를 유지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 민주당도 50% 선을 지지하는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국당하고 바당이 통합을 하게 되면 예상 지지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했는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당이 6.8, 네. 바른정당이 5.6, 합이 12.4인데 통합 시에 12.8 정도 된다라고 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고요. 네. 이건 여론조사니까 예상. 지금 그렇게 예상? 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됩니다. 또 왜 국민의당은 지금 반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없잖아. 네. 쪼개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하고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절대적으로 두 개가 합쳐가지고 신호 효과가 안 난다. 아,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 그렇게 위협이 되는 건 아니다. 위협 안 돼요. 건가요? 뭘 하든 위협은 안 될 거예요. 근데 뭐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는 만약에 이렇게 양당이 통합을 하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쪽으로 좀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뭐 소폭 4%? 하락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이제 예측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통합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런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못 믿을 만한 조사다라는 반응을 또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겠죠. 희망을 얘기하는 거지. 네. 나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는 모두 못 믿는다. 아니 본인이 자기가 대표하면은 바로 두 달 만에 여론 저 지지율 오른다 그랬거든. 하나도 오르고 더 떨어졌잖아. 거기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대부분도 다들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국민들의 대부분 의견이 이제 여권에 힘을 실어줘서 좀 제대로 일을 해봐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만약에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소용없어요. 괜찮을까요? 교통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아,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낮다. 쉽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현역 지자체장 야당에서 갖고 있는데 거기를 밀어주고 다른 사람도 나오지 말아야 되거든. 그게 쉽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나오지 마. 그거 쉬워? 그렇죠. 그동안 이제 기다렸던 게 있는데. 아, 어려워요. 정당도 다른데 우리가 연대합시다. 이거 안 돼요. 안 돼. 쉽지 않습니다. 연대할 정당들이었으면 벌써부터 뭔가를 진열을 잘 잡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민주당의 어떤 후보를 선출할 때 잡음이 없어야 된다. 잡음이 많게 되고 또 뭐 전략 공천했는데 반발하고 또 당사에 찾아와서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 그래서 웬만한 데도 다 경선해라 그냥. 보통 지방 공선 공천에 대해서 현역 경선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경선하고 지금 다른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경선하고 하면 되는데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밖에 나가 있던 오거돈 전 장관이 지금 들어온 복당 신청했다며. 네. 근데 그것도 경선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오거돈 전 장관을 욕하는 분들은 또 간보라 그러거든. 네. 계속 무소속으로 있다가 왜냐면은 민주당 간판 달고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무소속으로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민주당 간판 달고 나갔던 사람들 그럼 뭐가 되나 그러면.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뭐 민주당 간판 달고 나가면은 불리할 거 몰라고 민주당 간판 달았어? 무소속으로 나가면 유리한 거 모르고 그냥 무소속 간판 안 달고 민주당 간판 달았습니까? 그런데 오거돈 씨는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나갖고 지금 복당도 일찍 했으면 몰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제 거의 민주당 간판 달면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슬쩍 복당하는 게 이게 뭐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경선에서 이기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나가는 거지 오거돈 씨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게임의 룰 안으로 들어와서 경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거돈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경선하면 흥행이 될 거 아니야. 더 나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부산시장 경선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잖아 지금 김영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양수산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박재호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박재호 의원도 나오고 있고. 경선에서 이기면 되는 거지 누가 됐든 이호철 전 수석 이야기도 나오고 이겨서 있고요. 하면 되는 거야. 정경원
정경진 행정부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개헌 관련된 여론조사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개헌 찬반에 대해서는 국민의 70% 정도가 찬성을 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개헌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의 시기를 좀 겹치게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8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동시 실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에서 완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대통령에게 직접 발의를 해야 한다. 네, 의견도 절반 이상이 찬성을 나타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있어. 대통령이 발의하면 국회에서 노하면 또 안 되는 거야. 다만 대통령이 발의까지 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전으로 압박을 줄 수 있겠죠. 지난번 탄핵처럼. 이렇게 좋은데 자유한국당 쟤들 또 정쟁 때문에 조금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 지방선거 혹시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논의는 어쨌든 개헌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개헌 다 찬성하지.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300명 중에 290명은 찬성이에요. 그 시기가 중요한 거죠. 아니, 어떤 방식으로냐.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냐가 중요한 거지. 의원 내각제냐. 네. 대통령의 임기에 관련된 걸 선보일 것이냐. 요거 그게 가장 큰 쟁점이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한 명 뽑고 이렇게 하는 아, 기본적으로 네. 대통령제를 좋아해요. 그리고 의원 내각제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 번에서 장면 내가 이런 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성으로 뽑고 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의원 집정부제니 뭐 의원 내각제니 이런 쪽을 안 할까요? 근데 다만 그러면은 대통령제는 어떻게 하느냐? 5년 단임을 했는데 단임이 이상해서 지금 4년 바꾸는 거 아니야? 개헌하는 거야? 그러면 4년 죽임 미국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4년 죽임으로 하면서 지금은 너무 제왕적이니까 4년 중임을 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약간 빼는 그래서 지방 축소시킨다. 지방 분권을 좀 시키는 뭐 이런 쪽으로 아마 가려고 하는 방법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도 대통령이 5년만으로 뭐 세상 어떻게 바꿔요? 안 돼요. 그래서 4년 해보고 잘하면 한 번 더 해서 8년 정도 기회를 주고 그러게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때 참여정부 때 늘 실시했던 조사가 한 정책이 시행돼서 효과를 미치는 기간이 36개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조각도 가장 늦게 꾸려졌는데 하나 하면은 하나 정책이 효과를 보기 전에 임기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시작을 하긴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욕만 먹기 쉬우니까 그 정책의 영속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둬야 된다. 그리고 4년 중임하면 4년 중간에 중간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죠. 네, 실제로 뭐 국민들도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60% 맞아. 이상. 그리고 5년 네. 단임해서 봤잖아요. 3년 차 후반만 되면 레임덕 얘기 나와요. 바로 뭐 정권 맡았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뭐 싸우고 뭐 네. 대도 안 와. 그때부터 대통령 선거 시작돼요 또 예비 선거가 시작되는 그렇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라가 더 이상해져요. 5년 단임도 이것도 정치적으로 딜에 의한 산물이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독재의 아픔이 있으니까 중임제는 안 돼. 무조건 단임제 해야 돼. 근데 전두환이가 7년을 했네. 7년 단임제. 7년 너무 긴데? 그래서 5년 한 거. 뭐야 이게? 흥정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상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년 여론조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차기 지도자로 누가 적합하냐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일단 여권은 안희정 지사 그리고 이재명 시장 이 두 명이 각주로 보였고 네. 네. 야권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 쓸모없는 짓거리입니다. 지금. 유승민 1등이 압도적이라는 게 정말 쓸모없다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거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야권은.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아니, 지금 뭐 마찬가지야. 네. 여권도 안희정 1등, 이재명 2등, 3등, 이낙연 4등, 박원순 이런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아니 대통령 선거 4년 남았어. 이게 뭔 소용이 있어. 박원순 시장이요. 박근혜 정권 내내 1등 했어. 아 맞아요. 내내 1등 하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이거. 차기 지도자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작가님? 내가 얘기했잖아, 쓸데없는 짓이라고. 쓸데없는 대답 한번 해봐. 어느 누가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 지금 굳이 해서 욕먹을 이유가 없어. 어느 누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누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계속 봐요. 계속 박원순 그다음에 여권은 반기문 막 이랬다고. 아 맞아요. 반기문 계속 나왔었어요. 아, 김무성 이랬다고. 뭐 다 어디 갔어? 반기문 주가 아주 급등하고. 막 박원순, 반기문, 김무성 세 명 다 출전도 못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여론조사 기관이나 아 그러네. 출전도 못했네. 이것도 이제 언론기관에서 이런 거 의뢰하는 애들이 의뢰한 새끼들 빙지새끼 같다. 재미로 하는 거 아니야? 재미로? 유승민이 의뢰한 거 아니야? 유승민이? 이런 건 빼야 돼. 아무 유승민이 의뢰한 거 같은데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이해서 이뤄진 여론조사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의 특사 방문으로 시작된 아랍에미리트 관련 논란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언론들의 취재가 가열이 되면서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MB 정부의 이면 계약 의혹. 이 지금 드러나면서 프레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몰라요. 하도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SBS 보도 때문에 또 요 얘기가 나왔죠. 뭐 이면 계약부터 시작해서 또 무슨 뭐 이번에 뭐 SK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10조 원대 건설. 뭐 별별 게 다 나오고 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까지의 문제로 지금 전환될 뭐 움직임이 다 설. 있어요.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청정구역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죠. 알 수는 없지만은. 임종석 실장이 국군 장병을 위로하러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만 하기엔 조금 애매하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북한과의 협상. 협상 뭐 이 얘기도 했었고 뭐 또 다른 얘기도 했었는데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안 믿을 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있겠지요. 국익을 위한 뭐 다 까발릴 수는 없으니까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리고 또 임종석 실장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UA 쪽에서 방문하면 뭔가 나올 것이다고.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까지 설왕설래가 있고 하면 뭐 국익하지만 이제는 좀 얘기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기회를 봐서 적절한 타이밍에 발표를 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거 자유한국당의 자살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보도긴 하지만 루머긴 하지만 그 이명박 정권 때 수주했었던 걸 박근혜 정권 때 다 뒤집어엎고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우리 정부가 곤란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자유한국당이 맨날 이거 가지고 헛발질하다 지금 입국 담을 조용하고 있잖아. 네. 만약 그걸로 드러나면 너네가 잘못한 거 우리가 지금 봉합해 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참 정보가 이렇게 없나? 없나 봐요. 이렇게 없나 봐요. 없으니까 이러겠죠. 나보다도 못하는 거만. 우리도 주소 쓰는 게 지금 훨씬 많아. 말을 못해서 답답해 죽겠는데. 누가 장재현 카톡에 좀 보내주세요. 이런 찌라시 같은 거 있으면은. 보내줘.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도가 뭐, 어쨌든 전부 다 지금 청와대 발로 나오잖아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게 한두 명이 언론을 담당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한 개의 정보만을 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자한당 같은 경우에도 이 아랍에미리트 논란 이용해서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하다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니까 쏙 들어갔잖아요. 네. 일단. 그리고 김종대 의원도 뭐 이거 얘기했지. 군사 지원. 네. 근데 김종대 의원도 누구한테 들었어? 또 결국 청와대 고위직한테 들은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MBC가 그 이명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또. 최승호 개새끼 MBC 바뀔 줄 알았다 안 바뀌었다고 난리가 났잖아. 뭐 지금 보면 근데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분명히 MBC 측에서 청와대 누군가로부터 들었어. 그런데 봐 그때 MBC 오보라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죠. 네. 그게 누가 했냐면 윤영찬 수석이 한 거야. 근데 청와대 모든 돌아가는 일을 윤 수석이 또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발이 안 맞는다고 비판할 건 아니고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뒤에 나가 나올 겁니다. 뒤에 네. 나오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우리는 네. 여기까지 없는 걸 할 필요 없고. 네, 일단 뭐 임종석 실장도 아랍에미리트 측이 방한을 하게 되면 의혹이 해소될 네.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뭐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또 지금 한겨레 보도에 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사실 이야기하면 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나 이랬잖아. 이거 조롱 아닙니까? 조롱인데 그렇죠. 여기에 지금 발끈해가지고 장재원이 또, 네, 또 그래 해보자 그랬어. 야, 해보면 얘 좋대. 장재원 아마 뭔지 모르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뭐지. 낚시에 걸려들면 좋대는 거야. 그냥 미끼를 물어버리는 거야. 어머, 나 MB도 MB도 이 논란 관련해서 내가 이야기 안 하는 게 국가에 도움 된다. 뭔가 눈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가 정신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굉장히 여유 있네요 이분들. 하여튼 그 MB 정권 관련해서 희한하게 UA를 자주 들락날락 거렸거든. 그건 막